안녕하세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 관장입니다.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2008년에 개관을 해서 올해 11년 차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메인 전시는 단추상 1999년, 2004년 작고 미술인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작가 40여 명의 작품, 팸플렛, 아카이브 이런 자료를 모아서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저희들의 그동안 박물관 전시가 한국화, 추상화, 미술단체, 한국현대미술 해외 진출, 애국미술 국내 전시 이런 주제어를 가지고 접근했는데요. 올해는 우리 미술사를 시줄과 날줄로 엮기 위해서 미술인 개개인들에 대한 삶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작관 미술인들 중에서 특히 저희는 김기창, 박고석, 유영국 이런 분들은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갤러리 현대에서 이미 충분한 조명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또 그분들은 제외를 하고 이번에 작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에서는 박세원, 뭐 나상목, 서양화에서는 변종화, 박성환, 또 조소에서는 김광진, 배영식, 사진에서는 정도선, 그리고 저희가 창작미술인이 아닌 예술철학자 조효한, 미술사가인 김종태, 갤러리스트이자 전시 기획자인 황현욱 선생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삶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전시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는 네 사람의 외부 초청자를 통해서 학술 강연,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해고담 이런 거가 있고요.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잊혀져 가고 묻혀져 가는 작고 미술인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서 우리 한국 현대 미술사를 더 풍부하게 또더 넓게 보는 그런 스펙트럼을 만들기 위해서 전시를 꾸몄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